어찌 보면 상당히 좋은 운문을 읽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상식을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읽는 거를 양민주 시인이 상태를 홍섭의 안목으로 시의 위의와 지인의 품격을 보양시켜 나아가기를 기원합니다. 2015년 11월 시종합문예지 문학청춘. 예, 선생님 성적을 주셔주세요. 부산군에게 소장의 흑태와 성적을 주고 있습니다. 선생님 사진 한 장 찍으시고요. 신수진 문학청춘 신인상 당선을 축하드리며 시와 사람이 하나임을 알아보는 홍섭의 안목으로 시의 위의와 시인의 품격을 보양시켜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2015년 11월 시종합문예지 문학청춘. 예, 선정의 선정으로 네, 신진호 배가 나오세요. 창패 필가 신진호 문학청춘 신인상 당선을 축하드리며 산문정신과 사람이 하나임을 알아보는 홍섭의 안목으로 문학의 우위와 작가의 품격을 고양시켜 나가길 기원합니다. 2015년 11월 시종합문예지 문학청춘. 네, 상태와 상금을 수정하고 계십니다. 사진 때문이었습니다. 석금숙 시인 올라와주세요. 예, 명예시인 폐, 명예시인 석금숙. 시인이 사랑하고 아끼는 인생의 동반자를 명예시인으로 위촉하오니 시인의 작품 활동을 이해하고 조력하는 첫 번째 독자로서 자부심과 긍지로 작품의 아름다움을 기리시기 바랍니다. 2015년 11월 시종합문예지 문학청춘. 예. 이 명예 시인께서는 있겠습니다. 대신에 숙질 오병호 선생님 다시 인사. 명예 시인 폐. 명예 시인 도현 스님. 시인이 사랑하고 아끼는 사문의 제자를 명예 시인으로 위촉하오니 시문예지 문학청춘. 도현수님 사진 명예 시인. 죄송합니다. 명예 수필가 폐, 명예 수필가 신효증. 작가가 사랑하고 아끼는 동기관의 응외 누이를 명예수필가로 위촉하오니 시인의 작품 활동을 이해하고 조력하는 첫 번째 독자로서 자부심과 긍정으로 작품의 아름다움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2015년 11월 시종합문예지 문학청춘. 네, 축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양민주입니다. 저는 경남 김해에 있는 인제대학교 물리과대 행정실 실장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해 문인협회에 회장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한 10수년째 시를 써오면서 후보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후보를 많이 했지만 모두 다 탈락하고 이번 문학청춘과의 어떤 큰 인연으로 해서 이렇게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기쁩니다. 저는 그 제 시를 보면은 당선자에게는 그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인어른 장모님에 대한 시도 있고 그런데 톱파 보면은 그분들을 팔아서 제가 지인이 된 아주 불효 막심한 놈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리고 시를 즐기고 싶습니다. 날이 많이 익었습니다. 날이 많이 차졌는데 제 시의 끈을 이어주신 우리
이수익 시인님, 문기택 시인님, 김영탁 시인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되지 않다면 제가 우리 이수익 시인님 선생님께 술 한 번 하겠습니다. 아 예, 장기민 시인님께서 이수익 시사위원장 선생님. 멀리 하늘의 별처럼 별처럼 우러러 배웠던 원로 대독 시인님들께서 이뤄놓으신 그런 문학동산에 조그만 뿌리 한 가닥 내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심사위원님들께 선생님들께 대단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아 그리고 앞으로 누가 되지 않고 그 내어주신 땅에 뿌리가 조금씩 다 자라는 대로 조그만 꽃이라도 피워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글을 배우는 문호랑 이런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친구는 소설을 쓰는데요. 왜 쓰냐고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 친구는 아직 답을 찾지 못했다는데 저는 제가 많이 아끼는 사람에게 선물을 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을 글로 쓰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100명이면 100편의 글을 쓰고 200명이 200편의 글을 쓸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주는 선물이 부족하지 않게 더 정진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학교에서 학교신문을 만드는 친구도 오늘 먼 길을 와주었고요. 그리고 함께 시를 배운 친구, 함께 소설을 배우고 있는 친구도 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보다 5살이나 어리지만 항상 저를 누나처럼 챙겨주는 제 동생과 여동생이 올 겨울 결혼하는 남자친구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부족한 제 글을 이라는 단어를 몰라서 김영탁 대표님이 이렇게 부르던 부족한 저를 또 칭찬해 주시고 가족으로 받아주신 김영탁 대표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 저를 바라보시는 모든 분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스피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